여러분들은 혹시 참새구이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웬만하면 음식에 편견을 가지 않고 아무거나 잘 먹는 스타일인데 뭐 참새구이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킨과는 달리 머리까지 구워져서 나오잖아요. 중국에 출장 갔을 때도 치킨에 머리가 있는 걸 보고 거의 입에도 못 댔던 저의 약한 비위력으로는 참새구이라는 건 꿈도 못 꿔보는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에 참새구이 맛이 난다는 고깃집이 있더라고요. 아니 참새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여튼 그 맛이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동생들과 술자리가 있어 별과 밤의 낭만이 있는 노원구에 와봤는데요. 이곳에 굉장히 유명한 참새구이, 아니 돼지 목살인데 참새구이 맛이 난다는 노원 목고기집을 와봤습니다. 위치는 노원역 1번 출구에서 우샤인볼트라면 10초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방문했던 시기가 7월달, 그러니까 엄청 더웠을 때인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30분의 웨이팅 끝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내는 입식 테이블 8개 정도의 작고 아담한 식당이라 회전율이 그리 빠른 편은 아니었고요. 메뉴는 목고기 단일 메뉴로 와 200g에 15,000원? 거기에다가 공깃밥 2,000원 시대에 1,000원이란 가격이 정말 서울에서 흔하지 않은 가격대였습니다. 심지어 이 정도 가격대에서 다 국내산이라니, 이건 뭐 사장님의 해자 선생님? 이날 남자들이 4명 모인 자리라 제일 큰 형인 저로서는 약간 후달릴 수 있었는데 가격대를 보고 기분이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기분 좋거든요. 기본차는 아욱이 들어간 된장국과 고구마, 당근, 과추, 마늘, 야채 사총사, 고깃집에 빠질 수 없는 파절이, 명이나물, 깍두기, 상추까지 싱싱하게 나왔습니다. 역시 고기의 식전 페어링은 소맥만큼 잘 어울리는 게 없어서 소맥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동생이 제조를 해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느라고. 아, 홀짝 주네, 홀짝 주네. A few moments later.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목고기 4인분이 나왔고요. 불은 참숯을 내어주십니다. 아니 근데 목살 되게 좋다. 보시다시피 목살은 두께감도 좋았고 지방층도 적당해서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았던 돼지 같았고요. 이분하게 구울 줄 아는 친구만 있다면 완벽한 목살의 맛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 굽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뒤집으면 안 돼요. 네네. 왜냐하면 처음에 오자마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이게 달라붙어.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익은 다음에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늘 편입 서비스 알아. 이게 보통 그게 제일 멍청한 짓이 뭐냐면은 고기가 어느 정도 익잖아. 육즙이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특히 카란수 가위 쓴단 말이야. 얘를 자면서 눌러. 그 육즙이 손실이 돼. 그래서 미리 잘라가지고 아예 구워주는 게 제일 좋아, 사실. 아, 전문가네요. 확실히 고기가 두꺼워서 그런지 헬스장 런닝머신 위에 있는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기분 탓이겠죠? 기다리는 동안 너무 배가 고파서 사이드 찬들을 하나씩 먹어봤는데요. 깍두기는 약간 단맛이 많이 나는 깍두기였고요. 숟가락이 없어서 아욱 된장국은 그냥 들고 마셨는데 다행히 손이 데일 만큼 뜨겁진 않았고요. 적당히 구수하면서도 메카란 맛이라 술안주로 이건 많이 리필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기다렸던 고기 차례. 고기 먹어도 되나요? 안 돼요. 아직이요? 예. 아 예. 내가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드디어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얻어내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이건 굽는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겠다. 너무 잘 구웠다. 맞죠? 잡다 봐요. 끝이야? 끝장이야? 이 형은 뭐 처음에 고기 맛도 안 보고 그냥 쌈부터 싸먹는데? 약간 고기 맛에 양념이 짠 건가? 내가 짠 걸 먹은 거야. 짠 걸 먹은 거야 지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잡다 봐. 뭐 소금도 안 찍어서 먹네. 안 뻑뻑한데? 부드럽지? 맛있네. 잘 구웠네. 부드럽고 누가 구웠는지 육질이 막 살아있어. 전입니다. 그때는 이 불판하고 숯이 지금 한 1cm 정도 어떤 건 거의 붙어 있거든. 외국의 영상 보면은 고기 자체를 숯에 그냥 넣어버려. 그것처럼 약간 불맛이 제대로 그냥 숯이랑 이렇게 가깝게 녹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처음에 먹을 때 감동적이긴 한데 첫입이. 근데 끝까지는 안 가. 솔직히 말하면. 아 그래. 근데 뭘 보고 참새고기라고 하는지는 알겠어. 뭔데? 쫄깃쫄깃한 느낌이 있어. 나 참새고기 먹어봤어. 나는 안 먹어봤어. 참새고기 먹어봤어? No. 안 먹어봤어?
난 참새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이거 드셔보세요. 이걸 드셔보세요. 아, 그래? 이게 참새고기예요. 이게 참새고기라고? 참새 안 먹어도 되는 거지? 그럼 참새고기는 정말 88올림픽 때 먹어봤거든? 초등학교 때? 어. 근데 살짝 탄 맛이 나. 참새가 잘 타요. 그래서 겉이 약간 타 있어. 처음에 들어갈 때 한 맛이 조금 들어가는 게 참새고기가 여기 수시랑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맞아. 얘네 컨셉이 그런 걸 수도 있어. 괜찮은데? 이렇게 가까운 처음 봐. 어, 맛있어. 근데 남영돈도 이렇게. 아 그래? 어. 근데 진짜 이게 참 풀이 땡기게 하네. 아 좋네. 뭐 참새구이의 맛은 모르겠지만 술을 무한대로 넣을 수 있게 맛있는 목살이면은 분명했고요. 여기 벽 씨가 한글을 제대로 배우게끔 해주는. 이게 원래 흰색인데 고기를 이렇게 뜬 거야 이게. 아 그런 거야? 그런 거지. 배는 혹시 호랑이예요? 야 형 맞춘 거 아니야? 맞춘 거 맞지라. 어찌 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여기는 생긴 지 되게 오래됐죠? 네. 역시 계산서는 제일 큰 형인 제가 갖는 게 마음은 편해지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자주가 되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아무튼 목고기 5인분과 술은 몇 병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남자 4명이 배부르게 먹고 95,000원이 나왔고요. 결론적으로 참새구이의 맛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에 비해 고기의 퀄이나 양이 만족감을 주는 곳이라 노원에서 모임이 있을 때 종종 이용할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